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3강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타 어려운 구문 독해 1부터 12강까지의 혼합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약두달 정도 우리 기본 구문 독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암기하는 것도 솔직히 쉽습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이러 구문독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문독해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2개월 후에도, 3개월 후에도 이것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제 제가 기초 구문독해 심화편은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연습을 하라고. 하루에 한두 문장씩, 한 2, 3개월, 한장 또는 두 장, 그냥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른 거 공부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기본 구문독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중요 구문독해로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약한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나온다면,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잊어먹지 않도록 하루에 한장 또는 이틀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공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 plus 비교급 주어동사네요. The plus 비교급 주어동사. The plus 비교급 이렇게 주어동사. The be,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더 빨리 그가 운전할수록 더 많이 초조해 나는 진다네요. 그죠? 내가 초조해 진다.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 형사는 여러분 동사 뒤로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가 빨리 운전할수록 내가 더 초조해진다. 그죠? 옆에 나 타고 있는데 불안해 죽겠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더 하랍니다. 더 빨리 그가 운전할수록 더 초조하게 나는 된다. 자, 1-1이잖아요. 문장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바꿔놨어요. 문장이 이 문장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It's that 넣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진주어 가져오라. 이렇게. 수동이죠? 여러분, is, that 수동입니다. 이래서 가지 않죠. 왜? it, 형, that 이러니까요. 여러분, ing나 pp도 형용사입니다. ing나 pp도 형용사다고.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it, 형, that이죠. 해서 가지 않습니다. 말해진다. 뭘? 더 빨리 운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초조하게 사람들이 된다. 자, scarce 뭡니까, 여러분?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 자, 명사 뒤, 전명구요. 어디에 있는, 자, 상처, 나이테 위에 있는 의미합니다. 뭘? 대절이야를 의미합니다. 있다라는 게. 많은 곤충들이 있었다라는, 과거네요. 있었다라는 that year, 그 해. 자, ing로 시작했죠, 여러분. 그리고 뭐가 나왔어?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해서 어떻게? 뭐뭐? 해서. 자, anxious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걱정하다, 열망하다. 열망해서 모방하는 것을. 그들의 아이돌을 보통의 미국인들은 따를 것입니다. follows 전례 앞선 예입니다. 앞선 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being이 이렇게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요? 형용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도 여러분, 어쩐다고? 해석 방법 똑같아요. 뭐뭐 해서. wetland요. 습지는요, 습지. 수동이죠. 채워집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so that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집들과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동이죠. PPP. 지어질 수 있게 또는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게.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약간, 말이 약간, 이건 약간 어렵네요. 집들과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있게 이래도 될것 같고. 자, 5번입니다. 왓이 나왔다. 왓으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그럼 keep 목적어 ing요. 기억납니까? keep ing 무슨 뜻?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목적어 ing 유지시키다. 목적어가 ing를 하도록. 자, 유지시키는 것은 네가 웃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병렬이죠. 여기 나오는 이 스마일링과 이때 나오는 땡킹이 똑같이 해석을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병렬 구조니까. 해석 다시 해봅니다. 유지시키는 것은 네가 웃도록 그리고 감사해야 하도록 신에게 너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이치 대수로 이렇게 집어넣었네요, 여러분. 이치 대신 두 가지가 있어요. 이치 대 뒤에 뭐가 들어갔다? 형용사 ing pp가 들어가면 진주어 가져와. 나머지는
강조. 강조는 해석하지 않다. 뭐요? 5번하고 5-1은 해석이 뭐요? 똑같다더라. 그것은 유지시키는 네가 웃도록 감사하도록 신에게 너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다. 6번 갑니다. 왓이 나왔다. 캐처마크가 있다 없다? 여기 없다. 가르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친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비댓 비동사대 된 나왔다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키바인지 나왔네. 계속해서 못막아. 아, 소된 나왔네. 못막이 위하여. 자, 이런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 딱 보면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됐죠? 자, 해석 다시요. 그것은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네가 계속해서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못막이 위하여 네가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유니버시티 대학을. 7번 갑니다. when이 나왔습니다. when 이렇게. 자, when이나 대시나 whether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뒤에 이렇게 동사 one, 동사 two 이렇게 있어. 그럼 뭐다고? 이까지가 주어다고. 이까지가. 그죠? 자, 앞에 나오는 주어는 is not decided.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by the committee. 위원회에 의해서. 자, 언제 우리가 시작할 건지는 그 미팅을. is not decided. 결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에 와요. 8번 갑니다. you may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you, 주어, Americans. 이게 목적어, 을을일까요? 동사일까요? 근데 뒤에 뭐요?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까지만 나오면, 이까지만 딱 나오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을을로 해석을 할 건지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뒤에 동사가 남았으니까 동사 앞에 항시 늙은이가 주어동사 됐 주어동사 됐 이게 뭐예요? 대절이 생략된 형태죠. 너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고 고기와 그리고 빵을. 그 다음에 여기 또 and 대시 나와 있네. 그럼 여기 대시 생략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그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뭘? 그들이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 rice 쌀을. 이때 이제 컨슘은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as soon as 전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접속사는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접속사로 때려 맞춰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가 끝내자마자 washing the dish 설거지하는 것을 또는 병렬구조죠. 너의 엄마, 아, 너의 brother가 형제가 하자마자 his household chore 그의 집안일을 하자마자 이거 and가 있기 때문에 둘다 이걸로 끝내야 돼 이렇게 끝내자마자 하자마자 그뿐만 아니라 A as well as B죠. 너도 acquire 획득할 것입니다. Some pocket money 약간의 용돈을. 자, 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injured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돼서요. 부상 당해서 in the accident 그차 사고로 그 선생님은 was absent from be absent from 어디 어디 결석하다. 결석했습니다. 학교에. 자, 그는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시간에. 그럼 콤마인지 해석 어떻게 해요? 자, ing 콤마는 뭐뭐해서 콤마인지는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고마워 누구에게? to his teacher 그의 선생님에게. 3번 갑니다. the judge 그 판사는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목적어 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목적어가 되겠네요. 다시요. 그 판사는 발견했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선출하는 것이 the winner 승리자를 among them 그들 중에서. 자, 비동사대 wh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유라고 해석하죠. 자, this is 이것은 이유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많은 팝콘과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과 또는 이제 안 나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 그다음에 요놈 그다음에 안 나오려 합니다. 요놈 병렬 구조죠. 도넛을. 5번 갑니다. the plus be급 주어 동사죠. 자,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더 많이 다시요.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원래 이것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여준다. 나에게 더 많은 신비스러운 것들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절이야가 있죠. 대절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부정사 그리고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투부정사 콤마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죠.
자, 돕기 위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신사는 벌어야만 합니다. 많은 돈을. 이 문장에다가 we think만 넣어놨잖아요. 다시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돕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신사가 벌어야만 한다. 고. 많은 돈을. 7번입니다. 자, 약간의 사람. 혼자 쓰였잖아요. 썸이나 매년이나 이렇게 혼자 쓰면 약간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대명사니까. 약간의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뭘? 그 신사가 벌기를. 많은 돈을. 자, we knew that. 우리는 압니다. He knew that. He knew that. 그는 압니다. 뭘 압니까? 대절이라는데.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됐다면 주어동사가 이게 와야 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콤마 ing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뭐요? 도우면서, 이런 뜻이잖아. 아니, ing 콤마잖아. ing 콤마로 시작해서는 뭐뭐? 해서, 이런 뜻이죠. 커트. 자, 8번입니다. He knew. 그는 압니다. 대절이야를 이런 식으로요. 대절에 다음에는 항상 여러분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이 젠틀맨이 주어고, 어른드가 동사야. 그럼 문장이 뭐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뭐 해서잖아. 그죠? 다시요. 이거부터 해서 가볼게요. 이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도와줘서 그 부유한 사람들을 그 신사는 벌었다. 많은 돈을. 자, 다시요. 그는 안다. 그 신사가 벌었다라는 것을. 많은 돈을 도와줘서 불쌍한 부유한 사람들을. 자, 8번 앞에서부터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는 안다. 도와줘서 부자 사람들을. 그 신사가 벌었다라는 걸 많은 돈을. 자, many 혼자 쓰였죠.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아? 됐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된다니까. 주어동사. 그럼 이게 주어다고 이렇게. 마시는 것은 그다음에 is가 동사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끼었네. 이렇게. 이렇게 끼었죠. 그죠? 이렇게 끼어. 이렇게. 됐죠? 자,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Because of the water pollution. 물 오염 때문에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It's not good. 좋지 않다라는 것을. For health. 건강에. 이렇게. 10번 갑니다. Everybody. 모두 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절이야를. 이래서 가지 않죠. 왜? It. 형. ing가 나왔네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요. 자,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뭘? ing. 뭐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영어를 한국에서. 자, 11번으로 내려옵니다. Nobody tell us.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대절이야를. 됐다음에 주어동사 하는데 콤마 있죠? 이게 주어고, 이게 이렇게 동사다니까, 이렇게요. 자, 10번하고 11번 문제가 똑같죠? 우리가 원했을 때, 우리가 원할 때 좋은 직업을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할 때 좋은 직업을 도움이 된다라고. 배우는 것은 영어를 한국에서. 12번 갑니다. It is, 그 다음에 된 나왔는데, PP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끄는 거야. 이때 it is는 가져 해석하지 않는다니까? 생각되어진다. 자, in 다음에 take 나오면 걸리다예요. take 다음에 it take. It take, it take, 걸리다. 이 해석 안 해. 왜 뒤에 투병사 나왔잖아. 진주어 가져오잖아. 다시요. 생각되어집니다. 걸린다고. About은 숫자 앞에 약이야. 약 20년이. 와이프가.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잖아. 와이프가 이해하는 것은 husband, 남편을. 여러분, 이래가지고 수업이 끝났어요. 뒤에 봐보면 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문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가지고 강의를 좀더 나머지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반복 연습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